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메밀가루와 물의 이야기입니다. 메밀을 손바닥에 들고 있다가 뒤집으면 중력의 영향으로 바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메밀가루로 만들면 결과가 달라지는데요. 떨어지는 가루도 있고 손에 수분으로 인해 붙어있는 것도 생길 것입니다. 밀입자 상태가 되면 중력을 거스르는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메밀을 제분하면 밀가루보다 약간 굵은 상태가 됩니다. 이 두 가지의 물을 섞어 만들면 소바 면발로 완성됩니다. 메밀가루 사이사이에 물이 들어가는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가루에 물이 들어가며 접착이 되고 작은 덩어리들이 모여 큰 덩어리로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그림은 작은 덩어리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3번의 큰 반죽 덩어리를 현미경으로 보면 이번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후 눌러 반죽하는 과정 고뇌로 반죽을 통해 틈새를 메우며 접착이 강화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타 소바 기술은 발전해 왔습니다. 큰 덩어리 속에 숨어있는 공기방울과 벌어진 틈을 메우기 위한 고뇌루와 키쿠네리 과정으로 작은 메밀가루에서 덩어리가 되고 한 개의 반죽으로 뭉쳐집니다. 그렇다면 소바 메밀가루를 만들 때 들어가는 물의 역할도 궁금한데요. 위 사진에서 보시듯 유리판 사이에 물이 있다면 없는 것보다 훨씬 단단하게 붙어있는 현상이 생깁니다. 몬드도 아니고 물일 뿐인데요. 정체가 궁금합니다. 물과 물 분자끼리 붙는 힘 응집력은 표면장력이라 하고 유리와 물처럼 서로 다른 물질 사이에 붙는 성질은 부착력이라고 합니다. 물 분자끼리 끌어당기는 표면장력과 물 분자와 유리 분자 사이에 서로 부착하는 힘이 함께 작용하여 큰 힘이 만들어져 두 유리는 매우 단단하게 붙어있게 됩니다. 이렇게 붙은 두 장의 유리는 벌려 떼려고 하면 큰 힘이 필요할 정도로 강하게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물의 힘이 대단한데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메밀 분말에도 이러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메밀가루는 밀입자 상태로 응집력도 생기고 거기에 물이 첨가되며 부착력과 표면장력 등이 플러스됩니다. 밀가루가 들어가는 니하치 소바라면 글루텐도 한몫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 과정인 손 반죽과 밀대 등의 압착으로 더욱 단단한 면발이 완성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